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강원도 연장 여부를 놓고 최근 춘천시와 원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GTX 비노선의 춘천 연장은 탄력이 붙고 있는 반면에 GTX 원주 연장 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TX 춘천 연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마석을 잇는 GTX 비노선. 내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최근 춘천시가 가평군과 함께 진행한 춘천 연장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1.12를 기록하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GTX 춘천 연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강원도 대표 공약이고요. 강원도지사의 이제 핵심 공약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가 1.12로 경제성이 입증되었고요. 현재 ITX 열차를 이용할 경우 춘천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5분. 하지만 GTX 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될 경우 51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치가 1.0이 넘게 나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한 어떠한 이런 타당성 조사에서도 1.02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수치를 나온 것이니만큼 국토부에서 또 이거 국가 철도망 사업에 좀 포함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사업 타당성 확보로 GTX 춘천 연장은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원주 연장 논의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기도 파주와 평택을 잇는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은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원주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인천에서 경기도 여주를 잇는 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GTX D 노선의 구체적인 경유지와 노선도는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 원주시는 GTX D 노선 분기점으로 삼성역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D노선의 원주 연장이 타당하다면 기존 A노선 원주 연장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역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점에서부터 원주로 연장되는 건 A든 D든 똑같습니다. DY에 삼성역 분기가 사업성이 있어서 국토부가 그걸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A에서 분기하는 것도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는 GTX 사업의 구체적인 노선 확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연장을 바라고 있는 춘천시와 원주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토부의 노선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